다시 너무 웃겼어. 끝나면. 제가요 이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많은 시민단체랑 이쪽을 지키겠다는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적이 누구였냐면 당시 울산시장이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김기현 전 시장. 박맹우예요. 아 박맹우. 박맹우가 삼선을 하고요. 어. 인사하는. 아, 저 시민들 좀 봐야 돼. 아, 저 고개를 저렇게 떠. 야. 시민들 좀 자기가 운전한 저기 시민들하고 내려서 인사해야 돼. 안 할 것 같아. 야, 진짜 저 구치소 직원한테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차에서 내려서 인사해야지. 내려서 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내려서 잠시 서서 고맙다고 해야 돼. 구치소 직원들한테. 저렇게 90도 인사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기본이 80도였어요. 자 차가 그냥 지나가나요? 본인이 운전하나 지금? 어, 아니 아니요. 우리 카메라 그래도 두 대가 야 셀카봉. 내 셀카봉. 야 시사타파 내려 TV 내려. 잘 잡았다. 내리세요. 조국 내려. 여기서 내리세요. 전화 좀 해. 전화 좀 해. 조국 내리세요. 내려 내려. 아 내려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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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조국 내려. 왜 안 내려? 내리셔야 되는데. 어 지나갔네. 가셨어. 아~ 내리셔야 되는데 창문 열고 내리셔야 되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돼요. 그래도 좋아. 오늘 힘들었으니까 에이. 가시고. 근데 그 박맹우.